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존하는 톨보형 스피커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최고 가성비의 믿음직한 톨보형 스피커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영국 와피데일사의 다이아몬드 12.3이라는 스피커입니다. 오디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거실에서 사용하실 경우 텔레비전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텔레비전을 벽면에 부착을 하거나 혹은 TV장 위에 올려놓고 스탠드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뭐 65인치, 75인치 그런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양옆에다가 스피커를 배치를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스피커가 너무 작으면은 TV 화면보다도 작은 사운드 스테이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러면서 좀 깊이 있는 사운드, 그리고 현장감 있는 사운드, 풍부한 사운드, 이런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형 북시루프형 스피커보다는 이런 톨보형 스피커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형 북시루프 스피커에 비해서는 부피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부품도 아무래도 개수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톨보형 스피커라고 하면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대략 아마존 가격으로는 현재 900달러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가격이죠. 해외 가격 대비 우리나라 가격이 뭐 1.2배, 1.3배 이렇게 되어 있어 버리면 가격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해외 가격보다 최소한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은 가격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의 국내 현재 판매 가격은 약 70만원가량 합니다.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 현존하는 톨보형 스피커 중에 최고의 가성비 스피커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스피커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가장 많이 팔아치운 브랜드가 어딜까요? 저는 JBL 아니면은 와피데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 생산량이나 판매량은 아무래도 JBL이 탑이겠죠.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와피데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JBL보다도 와피데일이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와피데일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스피커 제작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JBL이 얼마 전에 L100 75주년 기념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와피데일에서는 린톤 헤리티지 85주년 기념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한 10년 정도의 역사 차이가 난다. 그런 정도로 와피데일이라는 스피커 제작사는 정말 유구한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영국을 대표했던 스피커 제작사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도 영국 출신의 스피커 제작사로는 가장 유명한 그러면서도 가장 다양한 스피커군을 시장 내에 이렇게 선보이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을 하고 있는 제작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영국을 오디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디오 왕국이냐? 오디오라는 것을 최초로 상업화시킨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오디오뿐만 특출난 게 아니라 음악 시장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국이 굉장히 앞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오디오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을 대표했던 오디오 매거진이 있습니다. 오디오 매거진. What Hi-Fi라는 오디오 매거진이 있죠. 그 빨간색 별 땅땅땅땅땅 다섯 개 이렇게 쫙 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오디오 좀 해봤다는 분들 사이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익숙한 오디오 매거진이라고 한다면은 What Hi-Fi지입니다. 그런데 그 What Hi-Fi지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브랜드가 또 뭐겠습니까? 바로 와피데일입니다. 와피데일. 와피데일이 역사도 오래됐을 뿐더러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생산을 해내는 능력도 좋고 가성비가 워낙 좋은 제품들을 생산을 빨리빨리 해내기 때문에 와다이파이즈에서 제가 보기로는 가장 많은 상을 받고 가장 여러 가지 제품이 평가가 이루어진 소개가 이루어진 브랜드가 바로 와피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면은 무조건 사도 좋아. 그런 의미고요. 별 네 개면은 이 제품은 강추를 한다.
별 3개면은 뭐 나쁘지 않아. 무난해. 별 2개면은 사지 말란 뜻이죠. 예. 근데 당연히 와피델 12.3 다이아몬드 12.3은 별 5개. 별 5개에다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동시에 같이 비교 테스트를 하죠. 그룹 테스트 위너.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시된 이후로 왓 하이파이즈에서 올해의 제품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놓친 적이. 올해의 톨브형 스피커, 그리고 올해의 스피커 세트 패키지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톨브형 스피커가 바로 와피델 다이아몬드 12.3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왓 하이파이즈에서 이 12.3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리뷰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 하이파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리뷰를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을 나눠가지고 또 평가를 해놨거든요. 장점은 3가지, 단점은 1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 슈퍼블리 밸런스드 프리젠테이션.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 끝내주는 프리젠테이션의 밸런스감. 예, 슈퍼블리 극찬이죠, 극찬. 자, 두 번째 장점, 익스프레시브 앤드 리빌링 미드레인지. 중역대 표현을 잘 드러내준다. 중역대 표현을 잘해준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장점, 플리징 빌드 앤 피니쉬. 만족스러운 만듦새와 마감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뭐 완벽한 거죠. 이 정도면은. 예? 가격은 저렴한데. 가격은 저렴한데 디자인도 좋고 마감 상태도 훌륭하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점은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Nothing and this price. 가격을 감안하면 단점이 없다. 이 가격대에서는 단점이 없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단점란에 단점이 없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가격에서는 단점을 거론할 수가 없다. 단점을 따질 수가 없다. 보기 힘든 단점 평가입니다. 총평을 한번 또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진정으로 재능 있는 저렴한 플로어 스탠더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와피데일은 12.3으로 이것을 해결했다. 그들은 정해진 가격 대비 성능을 훌륭하게 성취해냈으며 다이아몬드 시리즈 명예의 전당에 자리를 차지할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 이 플로어 스탠딩 톨보이 스피커를 먼저 들어보지 않고서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타워형 스피커를 구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놓고 써져 있습니다. 왓 하이파이즈가 와피데일의 기간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3을 듣지 않고서는 이 레벨의 다른 타워형 스피커를 구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놓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평론가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문법을 써서까지 이 제품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이 제품을 체험해보기 전에는 다른 제품 사지 말아라고 결론이 써져 있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리뷰의 하단에 보면은 스코어라고 또 따로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운드, 컴패티빌리티, 빌드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운드 5점 만점에 5점, 별 5개. 컴패티빌리티, 요거는 뭐 호환성, 다른 제품들과의 매칭력, 뭐 공간에 대한 매칭력 이런 걸 말하겠죠. 컴패티빌리티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리고 빌드, 만듦새를 말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전부 다 만점이에요, 만점. 이런 제품이 흔치 않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체험하기 전에는 다른 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리뷰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놓을 수가 있느냐. 저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약간 위화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왓 하이파이즈가 와피데일에 이렇게 호의적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BMW도 있죠. 뭐 탄노이도 있죠. 캐프도 있죠. 모니터 오디오도 있죠. 수도 없이 많아요. 오디오 왕국이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평가를 해놔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경쟁 기종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영국 와다이파이지의 평가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다지 안 커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33평 아파트까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 대비 너무 큰 스피커에 욕심을 내는 것, 그게 음질을 망치는 첫 걸음 중에 하나예요. 일부러 소리가 선명하고 소리가 깔끔하고 소리가 단정한 음질을 일부러 포기하는 행위예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겁니다.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품이 고급이냐 아니냐는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부피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만듦새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듦새. 이 제품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이 스피커 한 개당 무게가 19.5kg입니다. 거의 20kg이죠. 저렴한 가격대, 가격이 비싼 가격대의 스피커들 중에 14kg, 15kg 정도 되는 스피커들도 많이 있고요. 200만원대 스피커들 중에서도 겨우 이 스피커하고 무게가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 되는 스피커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피커는 제가 알고 있는 톨브형 스피커 중에서 가장 저렴한 톨브형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도 무게가 개당 19.5kg이나 되는 거예요. 전면 배풀은 고급스러운 하이그로시 마감입니다. 뒤에 시트지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색상 선택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만듦새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 스파이크를 한번 보십시오. 하단 스파이크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다른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무슨 바늘처럼 생긴 얇은 스파이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나름 크기도 있으면서 견고한 스파이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질에 대해서는 다른 고성능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앰프도 좋아야만, 앰프도 고가의 앰프를 매칭을 해야만 좋은 음질이 보장이 되는 그런 스피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피커를 선택하신 후에 앰프의 투자를 충분한 만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다. 근데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구동이 쉬워요. 이런 정도의 앰프만 매칭을 해도 음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매칭이 괜찮아요. 그리고 사운드 밸런스 자체가 좋아요.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와피데일 스피커가 정말 과거에 한 10년도 더 전에는 와피데일 사운드가 좀 답답하다, 너무 얌전하다, 너무 부드럽기만 하다 그런 평도 없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정말 단언하건대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본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 중에 밸런스가 가장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라는 것은 중고역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산뜻 발랄해야 돼요. 충분한 만큼 중고음이 선명하게 느껴져야 돼요. 모든 재생 악기의 소리라든지 사람의 목소리가 절대로 답답하면 안 됩니다. 또 뻣뻣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기감도 있어야 되고 섬세함도 있어야 되고 좀 예쁜 느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느낌들도 다 충실하게 잘 갖추고 있어요. 저음이 너무 벙벙거리면 안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할 때 앰프를 좀 약하게 매칭을 했을 경우에 저음이 벙벙벙벙 이렇게 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소리의 질 자체를 지저분하게 만들죠. 볼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저음이 너무 울려가지고. 근데 저음이 상당히 탄력적이면서도 깔끔 단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저음이 되게 담백해요. 저음이 담백하면서도 탄력적이에요. 적절한 볼륨감을 재생을 해주면서도 그 저음이 지저분하게 울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주회를 한다거나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사운드를 든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부피가 더 작은 스피커에 비해서는 한결 더 깊이 있는 사운드가 나와주겠죠. 좀 더 볼륨감도 있으면서도 바디감도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소리의 밀도감도 있으면서도 중저음의 양감이나 깊이감도 있으면서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되게 경쾌하고 발랄하게 잘 나와줍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싸구려틱하지도 않아요. 정말 잘 만든 사운드 밸런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피커는 스피커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제품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딱 두 가지 앰프가 떠올랐습니다. 엘락 DS-101 이 제품 한 대면은요 정말 소리가 깨끗하게 나와요. 정말 소리가 깨끗하게 나와주면서 오토 세팅 기능도 되고요. 자체 디지털 EQ 기능도 되고요. 블루투스도 되고요. 네트워크 플레이도 됩니다.
이 한 대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이 제품은 최신 뭐 바쉬라는 뭐 증폭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원 공급은 클래스 D 방식, 스위칭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운드가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화려해요.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에너제틱하단 말이에요. 부피가 작다라고 해서 힘이 약할 것이다. 부피가 작다라고 해서 에너지감이 약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의 기능과 능력을 다 활용을 하신다면은 이 제품이 어마어마한 가격 대비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와피델 스피커가 어느 정도는 소리의 밀도감이라든지 소리가 약간 도톰한 느낌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리 선이 약간은 얇은 듯한 이 앰프와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그리고 나는 기왕이면 소리가 좀 깨끗하게 나는 것을 바란다. 나는 소리가 좀 더 깨끗하면서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느낌이 나는 더 좋더라. 그러면은 저 앰프보다는 이 앰프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도 오토 세팅 같은 것도 해보고 자체적인 EQ 기능도 내가 만져보면서 중고음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보고 중저음도 좀 더 단단하고 풍부하게 만들어보고 그런 걸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 100만 원이 안 돼요. 둘을 같이 매칭을 하면은 200이 안 넘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블루투스는 물론 최신 네트워크 기능에다가 오토 세팅 기능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단자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하고는 광단자하고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동축 입력 단자도 있고 프리아웃 단자도 있고 서브워퍼 단자도 있고 그렇다면 이 아래 있는 앰프는 뭐냐? 오디오랩의 6000A 플레이라는 제품입니다. 블루투스만 지원하는 제품은 6000A 블루투스의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 지원되는 것은 6000A 플레이 그렇게 다르거든요. 6000A는 가격이 진짜 좋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 다양하게 나는 써보고 싶다. 그럼 6000A 플레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이 제품은 정통 AB 클래스 방식의 제품입니다. 약간 아날로그적이죠. 부드러우면서도 소리가 섬세해요. 소리가 순해요. 순해. 소리가 순하다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은 소리가 자극적이지 않고 듣기가 편안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소리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소리 사운드를 섬세하게 재생을 하기 위한 그 사운드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오디오 랩이라고 하면은 원래가 그 절대로 소리를 자극적으로 낸다거나 소리를 딱딱하게 낸다거나 소리를 거칠게 내지 않는 특성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냥 지그시 오랫동안 틀어놓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너무 잘 맞는 앰프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디오 랩에는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와피델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구동이 쉬우면서도 경쾌 발랄한 사운드를 잘 재생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랩하고도 되게 잘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디오를 구매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나는 음질이고 뭐고 간에 그냥 심플하게 끝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냥 무선 스피커 한 대짜리 이쁘게 생긴 거 그런 거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 취향이신데. 그런데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음질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용도의 음악 음향을 재생하기 위한 그런 범용성 그리고 확장성 앰프가 따로 있으니까 확장성이 더 좋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네임 밸류 전 세계적인 평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루고루 다 감안을 했을 때 제발 웬만하면 이런 구성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라. 그러면은 새로운 음악의 세계, 새로운 음향의 세계, 새로운 오디오의 세계에 입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구성의 제품들입니다. 다시 한번 왓 하이파이즈의 리뷰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써져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톨보형 스피커를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다른 톨보형 스피커는 구입하지 마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